참돔. 참돔입니다. 우리 단톡방에 강도사 형님께서 그 이찬호 형님께 생신이라고 이렇게 선물로 한 마리. 예. 와, 사이즈 좋고 빵 좋습니다.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쪽은 물 튄다.
이렇게 한 접시 썰어봤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 우리 그 북면에 강도사 형님께서 이렇게 생일이신 형님한테 또 편지를 하나 또 보내주셨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찬우 선배님께, 제가 칼가도마 단톡방에 처음 들어왔었던 2020년 11월 가을, 그때 저를 제일 많이 반겨주셨던 분이 바로 선배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하만 이야기가 나왔을 때 고향이 하만이고 제가 중학교 후배라는 걸 알게 된 이후로 더 많이 챙겨주셨지요. 그동안 챙겨주신 마음들을 하나하나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베풀어주신 은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저의 소소한 마음의 표현이니 형수님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생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항상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선배님. 고향 후배 강도사 올림. 창수가 예. 이래 돼야 된다. 마. 맞습니다. 또 후배가 또 선배님께 해줄 수도 있고 또 선배님이 또 후배한테 이렇게 또 해줄 수도 있고. 아, 저는 고향이 마산시 하포구 구산면 구복인데 하만으로 이사 가고 싶네요. 아, 멋지십니다 형님들. 예, 감사합니다. 참돔도 이렇게 강도사 형님께서 좀 이쁘게 좀 해달라 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좀 이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간 맛있게 드시고 두 분 형님 우정 영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